시드니 근교 이 카이아마에서 열리는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 참석해 하신 여러 선교사님들, 선후배 동역자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가장 오래된 전통적 그리스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빕니다.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코리안들과 디아스포라 코리안 처치를 섬기시면서 디아스포라의 의미, 역사, 정체성 같은 것을 오랫동안 추구해 오셨고 또 신학적 및 사회학적 고뇌와 토론을 거듭해 오시면서 신학적인 섬김, 목회적 및 선교적 역할을 수행해 오신 여러분들을 호주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정말 40년 만에 만난 제 친구도 이 자리에 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호주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저 저도 한 사람의 디아스포라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모두의 진지한 디아스포라 필그림을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디아스포라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아시다시피 신학계보다는 일반 사회학을 비롯하여 무역이나 경영이나 국제정치나 스포츠, 심지어는 음악, 미술 등이 많이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초기 서울대학의 이광구 교수나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고려대학의 윤인진 교수나 홍콩의 레이 초우 또 그리고 신학계에서는 사실은 이 방면에서 일찍이 좋은 글을 썼던 프린스톤의 이상현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신학과 목회, 선교 분야에서는 아직 이 분야가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임을 만드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부탁해 오신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모임이 오스트랄리아에서 처음 모이는 모임이라기에 호주에 대한 짧은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스트랄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며 동시에 가장 작은 대륙입니다. Australia is the largest island in the world. However, smallest continent in the world. 오스트랄리아의 땅 넓이는 약 780만 평방킬로미터쯤 됩니다. 남북한을 합한 땅의 약 35배 정도이고 남한의 한 70배 정도가 됩니다. 인구는 지지난달 처음으로 2,5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 40년이 됐는데 제가 처음 호주에 왔을 때는 1,800만 정도였는데 지난 40년 사이에 700만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도시화 현상은 그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해서 시드니의 경우는요, 지난 40년 사이에 제가 초기에 왔을 때 250만에서 이제는 배도 더 되는 550만이 되어서 지구의 남반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되는 겁니다. 정치 체제로는 뭐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로 이어지는 내각책임제입니다만은 호주는 아시다시피 영연방 국가 가운데 하나로서 이 나라의 상징적인 최고 통치자는 퀸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주 패스포드는 첫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의 위임을 받은 오스트랄리아의 총독은
이 여권 소지자가 자유스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되어져 있는 패스포드입니다. 1770년대에 영국이 미국 독립전쟁에서 패배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미합중국에다 넘겨줄 때쯤 해서 영국은 이 호주 땅을 얻었습니다. 그 후 오스트랄리아는 미국처럼 단 한 번도 독립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이 지나간 240년 동안을 커먼웰스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사회학적으로는 이 호주가 대단히 불행한 그런 국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호주도 그 사이에 미국처럼 독립전쟁을 단 한 번만이라도 치렀다라면은 그렇다면 오스트랄리아의 정체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산업 구조는 여전히 제1차 산업이 메이저 인더스트리입니다. 철광석, 석탄, 우라늄을 비롯해서 그에 뭐 여러 가지 농작물, 밀을 비롯한 그리고 소, 양 같은 가축들을 수출해서 이쑤시개나 성냥까지도 다 수입해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은 호주의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에서 파는 각종 제품의 약 80%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래도 미국의 월마트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6년 내셔널 센서스에 의하면 호주 인구의 52.1%가 크리스찬입니다. 30.1%는 노 릴리전, 무종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 가톨릭이 22.6%, 약 530만 정도 되고요. 앵글리칸이 16.3%, 약 310만 정도 되고 기타 개신교가 모두 합해서 16.3%입니다. 그의 이슬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해서 2.6%, 불교가 2.4%, 힌두가 1.9%입니다. 그릭 오소도스 처치가 2.7%, 장로교회가 2.3%, 그리고 유나이팅 처치가 3.7%입니다. 약 87만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5년 사이에 유나이팅 처치의 멤버가 한 20만 정도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호주 유나이팅 처치 인 오스트랄리아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는 것이 아마도 호주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호주의 개신교회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요, 초기 호주 이민은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향에서 다니던 교회를 주로 여기 와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잉글랜드 메소디스트, 웨일스에서 온 사람들은 컨그리게이셔널 처치에 다니면서 교파가 굳어졌던 겁니다. 1901년에 호주 연방정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도 이 새로운 땅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오스트랄리아 교회로 연방정부처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쳐오면서 논의를 못하다가 드디어 1977년 마침내 호주 장로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가 The Basis of Union이라고 하는 기본 문서를 채택하고 모든 개교회의 수의를 거쳐서 하나의 교단을 형성한 것이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입니다. 그때 감리교회는 호주에 있는 감리교회는 100% 유나이팅 처치에 조인하게 되고 회중교회도 거의 95% 이상 큰 도시에 그저 몇 개 남아 있을 정도이고 거의가 유나이팅 처치에 조인했는데
장로교회는 약 30% 정도가 남고 70% 정도가 유나이팅 처치에 조인하게 됩니다. 나머지 한 30%는 리메이닝 프레시피테리안 처치.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스코틀랜드적인 전통, 스코틀랜드에서 목사도 청빙해오고 등등 그런 형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무척 보수적이고 CCA라든가 WCC 같은 것을 반대하고 같이 함께 협력하지 않는 군소교단이 되었습니다. 조금 한 가지는요, 특색은요,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인데, 이 Uniting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교회에 그 뭐 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United Church of Canada, 뭐 United 주로 이제 이미 연합 캐나다 연합교회, 미국 연합장로교회, 남인도 교회도 연합된 남인도 교회, 또 일본의 제일대한 그리스도교단 이런 데들도 이미 통합된 것으로 했는데, 호주는 ING를 쓰므로 말미암아 아직도 통합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최근에는 이 앵글리칸 처치 오스트랄리아 호주 성공회와의 통합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21세기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호주 유나이팅 처치는 좋은 모델 가운데 하나로 여러 곳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기독교와 비슷하게 호주교회도 보수적인 로만 카톨릭 교회하고 앵글리칸 교회, 그리고 진보, 약간은 이보다는 진보적인 유나이팅 처치는 서로 다 함께 잘 공존해 나가는 편입니다. 전통적인 보수주의와는 달리 약간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유나이팅 처치는 각종 사회정의라든가 정치참여라든가 사일럼시크 문제 포함해서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호주교회의 경우, 가장 큰 이슈는 작년 12월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same-sex marriage 논쟁입니다. 동성 결혼이 허용되어진 그런 상황이고,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더러 이 그 marriage celebrant, 목사로서 그 결혼 주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결혼식을 집례할 때 구체적으로 신랑 신부, bride and bride groo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교단적인 차원을 통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파트너 A, 파트너 B, 파트너 1, 파트너 2로 신랑과 신부를 성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신랑 신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경우 누가 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호주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두 개의 단어 중 그 하나는 Australia is Egalitarian Society, 호주는 평등주의 사회다, 평등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호주는 Fraternal Society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회나 교회에 비해서 Hierarchical System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저 쉽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이 나라에 와서는요, 이 호주 사람들을 만날 때 하이 마이트, 그냥 뭐 아무나 하이 마이트, 하이 메이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이 메이트, 친구야, 뭐 다 이렇게 부르는 그 메이트십 컨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유무식을 떠나서 모두가 다 하나를 지향한다, 차별 없이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비교적 그 money, power 그리고
fame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도록,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끝나야지 존경까지 받으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런 얘기 길게 뭐 할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갖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혹은 사회 분위기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Australia is a multicultural society입니다. 첫째는 egalitarian society, 두째는 multicultural society. 많이 쓰는 말이죠. 종래 얼마 전까지는 주로 cross-cultural society, 초문화 혹은 교차문화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많이 써왔습니다만은 지금은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호주는요, 180개 이상 나라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시드니의 시내에 가면 이미 이제는 영어 아닌 것으로도 넉넉히 의사소통도 하고 영어 아닌 다른 언어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1778년 퍼스트 플리트들이 온 이후 백인들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이 나라는 계속해서 마이그런트 컨트리를 이루어 왔습니다. 실제로 백인들이 이제 여기 1788년에 정착하기 전에 호주 애보리진들, 원주민들은 한 60만 정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줄어서 한 30만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그런 훈련을 여러 곳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Many Culture One Community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네의 표가 될 때는 컬처는 다양하게 하면서도 커뮤니티 자체는 공동체 자체는 하나로 같이 잘 엮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다이버시티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건 뭐 우리 많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디아스포라, 멀티컬처럴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그 플라워 베드 가지고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꽃밭에 갔을 때 꼭 장미꽃 하나만 심으면 얼마나 뭐도 없냐. 거기 무궁화도 있고 사쿠라도 있고 무슨 뭐 릴리도 있고 튤립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야지 꽃밭이 아름다운 것처럼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다 하는 거라든가 또 샐러드 볼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라다 볼에다가 사과만 가지고 사라다 만들면 어떻게 하냐. 배만 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과일 다 넣고 여러 가지 야채들 다 섞어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만든 그런 샐러드가 맛있고 좋은 것처럼 이 사회가 이런 그런 샐러드 볼과 같다. 뭐 퍼시안 카페트 얘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호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육하고 이 사회 속에서는요 그 누구든지 나와 얼굴 색깔이 다르다든가 언어가 다르다든가 문화와 전통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것이다.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거지. 왜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그 편견을 없애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무엇인가 한 사회 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언어도 많이 있고 인종도 많고 문화도 여러 가지고 전통도 여러 가지고 역사도 여러 가지고 심지어는 뭐 우리 그냥 쉽게 말하는 대로 음식도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무슨 뭐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해요. 여기서 다 넉넉히 이 세계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으니 음식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스포츠나 경제체제나 경제구조나 정치체제나 심지어는 철학과 사상과 종교까지도 다양한 것이 좋다. 다양한 것을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준다 하는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종교인들에게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사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종교, 다문화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수용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 나갔나 하는 말씀입니다.
호주에 있는 한국 사람들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0년 6월에 호주에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호주에는 약 2천 명 정도의 한인이 있었고요. 1974년 월남전쟁이 끝나는 그 전후에서 호주에는 약 30가정 내지 40가정의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월남에 가 있던 사람들 또 월남을 거쳐서 남미나 서독이나 등등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이런 분들이 점점 많이 호주에 오시게 됐는데 1976년에 일반 사면령이 나면서 약 500명 정도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들이 가족을 이제 초청해서 오게 되어서 1980년 쯤에는 약 2,000명 정도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1980년 6월에 제가 오자마자 그 전에 79년 12월 31일 날짜로 제 2차 사면령이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때 또 한 400명 정도의 그 오버스테이드 한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2016년 내셔널 센서스에 의하면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12만 3천 명입니다. 이것은 여행자를 대하고 오늘 아침에 뭐 비행기에서 타고 온 단체 관광객을 빼고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단기 비자, 1년 이상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1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약 8만 명 정도는 그 Korean born Australian, 한국에서 태어나서 호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약 3만 5천 명 정도는 호주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전체 인구, 말씀드린 2,500만 가운데서 호주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 62%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 아닙니까? 호주 밖에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60% 정도는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이미 호주 밖에서 태어나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어는 호주 전체 영어 이외에 그 집에서 쓰는 혹은 자기들 공동체에서 쓰는 말의 11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는요, 1973년 7월에 최초로 멜번에서 세워졌습니다. 1973년 7월, 한국에 가 있던 선교사 알란 스튜어드, 그 한국 이름으로 서두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멜번에서 한인교회를 처음 세우게 되고 그 이듬해인 74년 9월에 지금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한인연합교회가 여기 시드니에서는 최초로 한인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시작은 시내 워털루에 있는 컨그리게이션 교회를 빌려가지고서 한국의 선교사로 가 있던 존 브라운, 변정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좀 모였는데 그 초기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 쓰지 않고 그냥 코리안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천주교나 불교인들까지도 다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서로 펠로우십을 나누는 그런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한인교회 금년이 멜번으로 말하면 45년이 되어졌고요. 내년이 되면 시드니로서 45년이 되는데 50주년을 앞에 두고 제가 그 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미 편지로도 보냈고 간곡히 말을 하긴 했습니다. 호주 한인교회 50주년을 너네들 교회에 부흥회라든가 뭐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디아스포라 컨설테이션을 좀 새롭게 한번 해서 디아스포라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부탁을 했었습니다. 1980년 제가 호주에 왔을 때는 한인교회가 다섯 개였고 식품점이 한 서너 개 정도 됐고 식당도 한 서너 개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인교회가 한 300개 정도 되어집니다. 식품점이나 식당도 그에 따라서 함께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제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교단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팅 처치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감리교 목사가 오면 그냥 유나이팅 처치에 들어가고 장로교 목사들 가운데는 뭐 우리 신기현 목사님처럼 어떤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한 30개 정도가 유나이팅 처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교회의 한 1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른 교단들, 뭐 고신이라든가 합동이라든가 선결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순복음이라든가 이런 게 다 교단 형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학교도 여러 개 있고 기독교 언론이라든가 기독교 관계 기관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형교회는 1,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가 한 2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중형교회 몇백 명 모이는 중형교회들이 한 30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250개 정도의 교회는 아직도 100명 미만에 심지어는 뭐 10명, 2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미자립교회, 영세교회 목사님들의 사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세컨잡을 따로 가져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호주교회의 기준에 따라서 목사님 대우를 제대로 하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형교회 이상인데 호주교회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호주 장로교회나 호주 유나이팅 처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금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에는 연봉 6만 불 정도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 6만 불 조금 안팎이긴 한데 그런 정도가 되어야지 목회자에 대한 정상적인 제대로 된 대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주와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네, 나한테 주제가 이게 이민자 예수로 왔는데 8시가 돼서 이민자 얘기 조금 그냥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좀 오래 살았다고 나이 좀 들었다고 선배 대우하느라 하고 하라고 그런 것 같아서 다시 참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또 뭐 좀 신학교에서 가르치긴 했지만 제가 원래 했던 것은 신약 신학이고 그래서 성경은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을 제가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동안에 제가 냈던 책들이 들어 이민자 예수라고 하는 책, 동양인 예수라고 하는 책, 성경에 나타난 이민자 이야기라고 하는 책, 그리고 몇 년 전에 은퇴하면서 냈던 호주 디아스포라 목회와 신학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 후배 목사님들에게 좀 읽을 거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좀 이렇게 우리 디아스포라 포럼을 하는데 한 시간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덜썩 그냥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자료를 다듬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자료에 이민자 예수라고 하는 섹션의 자료를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 자료는 그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장로교 통합측 장로의 신학대학의 그 조직 신학 교수로 있는 최윤배 교수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그 개혁신학 입문이라고 한 1,000페이지 좀 더 되는 아주 굉장히 두꺼운 교과서를 썼는데요. 그 개혁신학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양반은 이제 전공이 마틴 부처였는데 마틴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부터 쭉 개혁신학의 전통을 전부 서술하고 제일 끝에 제 5부의 그 마지막 그 5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개혁신학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 신학, 에이시안 티올로지 아시아 신학을 대만에 있는 고홍명 목사, 가홍명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남태평양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거기다 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것저것 뭐 썼던 글들 또 했던 강연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디아스포라 신학 홍길복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런 근데 그게 분량이 꽤 많아요. 한 50페이지 정도 되고 레퍼런스도 또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여기 진기현 목사님이 이렇게 추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실어 주셨네요. 이건 제 글은 아니지만은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 개혁신학 입문, 그거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좀 공평하게 읽을 수, 뭐 장로교 통합책이긴 하지만은 공평하게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족한 제가 2002년 2월에 해외 한인교회 목회와 교육 컨설테이션, 해외 한인교회 목회와 교육 컨설테이션은 아시는 분들은 더 아실 겁니다. PCUSA, 호주 유나이팅 처치,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한국 기독교 장로의 감리교회, 제1대한 기독교회 뭐 등등 이슈에서 몇몇 교단이 교단 중심으로 이민교회의 목회와 신학과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1990년대 말서부터 쭉 한 2, 3년에 한 번씩 오늘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컨설테이션인데, 그 컨설테이션 2002년 모임이 하와이 이민 100주년 기념으로 모였을 때 제가 이민자 예수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을 조금 추려서 그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저 학문적인 아카데믹 워드는 좀 빼기도 하고요. 또 뭐 그럴 주제도 못 되고요. 그런 건 내일과 모레 우리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다듬어서 그런 컨셉트를 아마 이해시켜 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쉽게 설교식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냥요. 100여 년 전 디트로이트의 있던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커다란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갑자기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이곳저곳을 검색해 보았지만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 때문에 전기가 나갔는지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뛰어난 전기 기술자인 매츠에게 급히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츠가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배츠는 들어오자마자 한 건물로 쑥 들어가더니 그 건물에 이곳저곳 몇 곳을 살펴보고 어딘가에 가서 망치로 파이프를 땅땅땅 몇 번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전 회사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배츠는 그곳에서 한 30분 정도 그저 파이프를 열고 전선을 점검하고 수리를 한 다음에 회사를 떠나갔습니다. 다음 날 배츠는 포드 사장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액수는 제가 요즘 시세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인보이스 1금 만불을 수리비로 청구합니다. 그런데 포드가 아무리 부자이긴 했지만 그 액수가 불과 30분 정도 와서 일한 레이버에 비해서는 너무 비싸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배츠에게 항목을 상세하게 써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배츠는 다시 인보이스를 보냈습니다. 30분 일하고 왔다 갔다 교통시간 30분 해서 합계 1시간, 레이버 차지 1시간 일한 거 100불. 어디에 핵심 문제가 있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손을 보아야 할지를 안 지식 정보비, 요즘 말로 말하면 knowledge and information charge 9,900불. 합계 만불을 재청구합니다. 핵심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핵심, 중심, 근본, 본질을 모르고 부수적인 거 잡고 자꾸 늘어지는 거 별로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거, 핵심이 못 되는 거, 주변적인 것들을 잡고 평생 동안 실험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의 신학, 기독교 신앙, 선교, 우리가 하는 선교와 목회와 교육의 핵심은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잖아요. 핵심은 예수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Jesus, Christos, 기독,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키입니다. 중심이고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성경을 중심한다고 하고 성경을 강조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성경교단입니다 라고 말 안 합니다. 나는 성경교 신자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예수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 첫 장부터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The Confession of 1967 이후 1967년 미국 장로교회가 채택했던 그 신앙고백서 이후 혹은 그 이전에 독일에서의 발맨 선언이나 현대 기독교의 다듬어진 신앙고백서들은 거의가 그 처음부터 신앙고백의 첫 장, 챕터 1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문자화된 성경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초월적 존재인 나는 하나님교 교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교에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교에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교인,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입니다. 핵심은 예수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에 침 튀겨가면서 손뼉치고 발 동동 굴러가면서 성령이 오셨다고 노래하고 성령 충만을 외치고 성령을 강조해도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교 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교 교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 교인이다. 예수교 신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거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교회입니다. 교인들은 거의가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입니다. 기독교성결교회입니다. 예수교성결교회입니다.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걸 예수라고 하는 말을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달리 표현을 했던 것뿐이지 그것도 예수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과 신앙과 선교, 목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보십시오. 324년 니케아 공의회에 니케아에서 열렸던 에큐메니컬 카운슬, 그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흔하게 쓰는 얘기이긴 하지만 조금 진보적인 분들은 한국에서는 칼, NAE, 옛날 저희 자랄 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뭐 진보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리저널 카운슬, 교회의 지역회의는 그 리저널 카운슬이고요. 전체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은 항상 에큐메니컬 카운슬이었거든요. 그 에큐메니컬 카운슬 이후 313년에 니케아 공의회 이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고 에베소 공의회와 451년에 칼케톤 에큐메니컬 카운슬에 이르기까지 초기 그리스도교회의 최대 관심, 논쟁, 핵심적 신학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대판 싸우는 것을 100여 년이나 계속했습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인성과 신성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정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디파인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과 싸움들이 계속되어졌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예수에 대한 고백, 증언, 선포, 설명, 소개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 베드로는 그는 우리의 산 소망이시다. 요한은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참포도나무요 세상의 빛이요 등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마가는 예수를 순환받는 종 인자라고 설명하고 누가는 예수를
참 기쁨의 좋은 소식,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느라 하는 것, 2장서부터 막 치고 나가는 이런 그런 성격입니다. 예수 주변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목수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수는요 천의 얼굴을 가진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100개 이상이나 되는 예수의 다른 칭호, 다른 호칭들, 타이틀, 닉네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인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자, 사랑, 길, 진리, 생명, 영원, 교회의 머리, 독생자, 대제사장, 생명, 뭐 말씀, 선한 목자, 의인, 임마누엘, 평화의 왕, 인류의 소망 등등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걸 쭉 읽으면서 오늘 저녁 같은 데 조금 생각해 볼 건,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소개한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저는 홍길복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은퇴한 목사입니다. 또 저는 진기현입니다. 저는 김태현입니다. 저는 무슨 뭐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청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아이디를 딱 부러지게 밝힌 것이 얼마나 있나? 거의 잘 없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제 3자가 예수를 소개한 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소개한 걸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맞다, 나는 저 사람의 말이 맞다, 나는 베드로의 말이 맞다, 베드로의 말에 동의한다, 나는 요한의 말에 동의한다 하면서 다 제 3자들이 예수의 아이디를 소개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자칭으로서 예수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인자 칭호입니다. 예수가 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라 뭐 등등등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뭐 알지 못하느냐 인자는 많은 권한을 받고 뭐 등등 하여튼 인자 칭호를 많이 합니다. 이 인자는요 예수의 자칭어입니다. 예수가 스스로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물론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 뜻은 다니엘서부터 오기 때문에 굉장히 길지요. 권한받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예수의 자칭으로서 예수는 인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인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예수가 자기가 왜 자기 보고 인자라 그래야지 건방지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인자님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도처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수에 대한 증언, 고백, 선포, 설명, 소개들은 제3자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들은 각자가 혹은 각자의 공동체가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보는 눈들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은 이 제 본격적인 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마태는요 자기가 속해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처음부터 무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유대인 예수를 그려내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장에서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쫙 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도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막 이렇게 절하게 만들고 하여튼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일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명패를 붙이도록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를 그려내는 것이 마태의 아주 막 너무 노골적인 하여튼 그런 의도인 것을 보게 되죠. 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 공동체가 우선 갈릴리 공동체였으니까 고난받는 종, 그 인자 예수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역시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공동체에서 이방인 공동체에서 예수를 만민의 구세주로 그려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한은 AD 1세기 말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이단 사상이 증가하고 특별히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요 또 헬라 철학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점점 증대되는 상황에서 그런 언어를 통해서 예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 역시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을 묻고 대답해 보려고 하는 신학적 인텐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한 거 말고, 마르다가 말한 거 말고, 요한이나 마태나 누가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처했던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고백했던 거 말고, 너처럼 지금 나라 떠나 외국에 와서 이민자로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 예수는 누구냐? 그걸 지금 예수께서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 말고 너 21세기 디아스포라 코리안으로 살고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려면은 라이놀드 니버의 그 크리스천 현실주의, 크리스천 리얼리즘에 근거한 거니까 저는 신학적인 입장에 확실히 분명하게 그런 데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지만 그 얘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평이하게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낸 총균세 읽으셨죠? 뭐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 그 책 안 읽고서는 아마 신학이나 목회 하기가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총균세 그 책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문명과 문화는 그 시대의 산물이다 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렇게 많은 예를 그냥 많이 갖다 붙인 겁니다. 모든 문명과 문화. 근데 문명과 문화만이 아니라 역사도 그렇고, 그 책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상과 철학과 종교도 모두가 다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 그게 농경주의 농경 시대냐, 아니면은 그것이 유목민 시대냐, 아니면 산업 시대냐, 아니면 계몽주의 시대냐, 모든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산물로서의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다. 사상도 만들어지는 거다. 철학도 만들어지는 거다. 환경의 산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한 가지로만 봐하려고 하는 좁은 안목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도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안셀름 그린이 쓴 50가지 예수, 가톨릭 신학자입니다만 예수를 보는 50개의 닉네임을 가지고서 설명을, 50가지의 예수, 그 다음에 뭐 신학교에서 많이 읽게 되는 스티픈 니일이 쓴 Jesus through many eyes, 다각적 안목에서 보는 예수, Jesus through many eyes, 많은 안목에서 예수를 보자 그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랜드 캐년도요, 동쪽에서 보느냐 서쪽에서 보느냐 다 달라지고요, 금강산도요 여름에 가느냐 겨울에 가느냐 봄에 가느냐 다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도 어디서 보느냐, 예수도 지중해에서 볼 것이냐, 미국에서 볼 거냐,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볼 거냐, 어디서 볼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게 예수의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예수의 다른 파트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니일이 쓴 이것도 참 중요한 책이고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오스카 쿠울만이 쓴 크리스톨로지 오브 뉴 테스타멘트, 신약의 기독론, 이런 것도 추천해 드려야 될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은요 모두가 다 진지하고 정직하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예수가 누구냐? 당신이 살고 있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모든 컨텍스트는 텍스트에서, 모든 텍스트는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텍스트는 컨텍스트의 산물입니다. 컨텍스트 없는 텍스트는 없습니다. 게르하르트 궁켈식으로 말하면 짓잼 레벤, 삶의 정황이 없이는 텍스트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이를테면요,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오경을 어떤 컨텍스트에서 볼 거냐. 뭐 지금은 모든 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듯이 이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그 신명기적인 사고 안에서 어떻게 썼냐 하는 컨텍스트가 바빌론 디포테이션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 오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도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서 편집된 글들이고 서신들 역시도 각각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와 관심과 상황을 모두가 다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제대로 알고 그 컨텍스트에 정직하게 부응해서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면을 보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예수를 이민자라고 하면 예수가 이민자야,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좀 우리의 구세주, 그거 맞습니다. 그거 부인하면 큰일 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다른 강조해야 될 점이 또 불쑥불쑥 나타나는 걸 그거를 이그노하지 말고 그걸 잘 캐치업해 가지고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지금 다 디아스포라 포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뭐냐? 뭐 그건 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겠지만 하여튼 그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블랙 지저스로 보고 여성들은 마더 지저스를 이야기하게 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자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고 60년대 70년대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민중 예수를 그래서 이야기하게 되어졌던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미술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설픈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예수의 픽처, 중세시대의 화가들이 그렸던 예수는 모두가 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중세시대의 스테인드 글라스 저편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중세시대의 예수의 그림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미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그리고 중세시대의 예수의 그림은요, 다 예수님이 황금빛 법복을 입으시고 손에는 꼭 금가락지를 끼시고 황금 면류관을 쓰신 예수로 그려집니다. 중세시대의 예수상에는 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림이 없습니다. 오른손에는 금지팡이를 들고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심판자 예수가 중세시대의 예수상입니다. 그게 이제 천주교 예배당에서도 나타나죠. 고딕 건물에 뾰족하게 그렇게 짓고요. 밖에서 보면 별로 크지도 않은데요. 성당에 들어가면요, 저 입구에서부터 이 제단까지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제일 뒤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놓고 황금빛 법복을 입고 손에는 금지팡이를 들고 금면류관을 쓰신 예수가 한 주일 동안 죄지었지 자식들 면죄부사 뭐 하여튼 말을 하자면요 참 무슨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심판주 예수가 중세시대 예수의 픽처라고 하는 겁니다.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근세 초기에 그려진 예수상은 갑자기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린 양을 품에 품으시고 잔잔한 시냇가를 걸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 여러분들 집에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인데 중세 미술가들에 의하면 이런 식의 그 선한 목자 예수는 싸구려 삼류극장 간판 그리는 기법으로 그린 그림들에서 미술사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의 그림입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심판주 예수의 그림은 없어집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현대에서의 예수상이 두드러진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섬기시는 예수상입니다. 종으로서의 예수상인데 앞치마를 두르시고 수건을 들고 대야에 물을 담아 베드로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네 발 씻어줄게 하는 그런 예수의 그림입니다. 겸손하신 예수, 남을 섬기는 예수, 본헤퍼식으로 말하면 타자를 위한 존재, The man for others. 단 한 번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상이
근세 18세기, 19세기에 들으면서 나타난 예술상의 하나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한국 화가들에게 있어서 좀 두드러졌다고 보는데 제가 본 그림 가운데는요, 김병종 화백,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지냈고 아주 호남이 나온 대표적인 미술가라고 저는 늘 극찬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린 그 화첩 가운데 바보 예수, 책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한 그림을 초상화를 한 200개 이상 그리고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를 바보로 그리고 있습니다. 찌그러진 얼굴, 사팔뜨기 있는 땀 흘리는 흔 예수, 침 흘리는 예수, 저 틈을면서 전응아 예수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장애인 예수, 이런 그 바보 예수, 김병중 화백이나 이현우 목사님의 그림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다 바보로 예수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건 뭐냐면요, 특별히 21세기 들어서면서 똑똑하고 잘나고 인류대학 나오고 사자 달고 다니는 사람들, 목사, 변호사, 의사들 다 꺼져라. 나는 바보다.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있는 줄 아냐? 사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의 직계 제자들 가운데 신학교 출신들이 없었잖아요. 신학교라고 하는 게 7세기, 8세기 이후 그 떠돌이 수도사들이 자꾸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 교권을 강화해서 우리끼리만 밥벌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신학교를 강화하고 신부의 수를 제한하는 그런 데서 나타난 것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현대에서의 예수상은 이렇게 섬기시는 예수상, 바보 예수상 그런 것이 두드러진 겁니다. 저는 예수상의 종합적인 그림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자이크 전체, 한 조각만 가지고서 너무 말하지 마라. 퍼즐 맞추기, 이게 한 300개나 되는 퍼즐을 요즘 저도 나이가 이제 75이 되니까요. 뭐 애들이 자꾸 퍼즐을 갖다 주면서 이걸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이게 아빠가 이게 심심한데 이거 근데 그거 며칠을 해야 돼요. 그거 퍼즐 그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수가 이게 예수의 한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다 맞추면은 예수님 얼굴이 탁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중세 시대의 예수의 모습도 있고 근세 초기도 있고 현대도 있고 바보 예수도 있고 섬기는 예수도 있고 하여튼 예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합해서 다 해놓고 나면 마지막에 whole picture of Jesus Christ, 예수의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저는 거기다가 Jesus of migrant, Jesus of diaspora라고 하는 걸 갖다 붙이자 그런 주장입니다. 예수는 이민자다. 예수는 디아스포라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Who is Jesus for you? Who is Jesus for us? Who is Jesus for diaspora Korean? Jesus Christ is a migrant. Jesus Christ is a diaspora. 왜? 어째서 예수는 이민자이고 왜 예수는 디아스포라인가?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본론이지요, 사실은. 근데 그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 최은배 교수의 그걸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마태복음 2장에 근거하면 예수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다 하는 게 제가 서술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의 출생지, 버스플레이스를 떠나서 산 사람으로 이민자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해서, 즉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 정치환경이나 경제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났거나 살아왔던 땅과 나라, 민족과 언어, 풍습과 법규,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떠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언어, 역사가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사람이나 집단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지금 영어로 다이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민족 분산, 민족 이산, 이건 그리스 말의 디아하고 스페로가 합성어 아닙니까? 디아, 넘어선다, 오바, 스페로, 투소,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넓게 이렇게 씨를 뿌린다 하는 말이고, 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지중해 지변의 여러 나라에다가 알렉산더가
이제 흩어놓기 시작하면서 이 언어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알렉산더 시대에 만들어진 말이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기원전 6세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입니다. 주이시 디아스포라 그 얘기 그건 따로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6세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해서 어떻게 그들의 움직이는 신관, 움직이는 템플, 움직이는 성전관 이런 것을 가졌던가 하는 거 그거 연구하는데 뭐 그런 글들도 있고요. 뭐 저도 썼고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자, 하여튼 성서적 증언에 의하면은 예수는 아마도 출생 후 두 살 되기 이전에 애굽으로 피하여 도망간 가족 이민의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헤롯의 폭정을 피해서 서바이브하기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수탈도 있었고 정치적인 억압도 있었고 사상적인 대결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예수는 이 모든 것들을 지니고 그의 패밀리와 함께 가정을 떠나 고향을 떠나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마태복음 2장은요, 단순히 크리스마스 스토리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마태복음 2장 읽으면서요 디아스포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이민 목회자들, 이민 선교사들의 그 예수를 보는 새로운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두 살 때, 두 살도 되기 전에 헤롯의 학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던가 하는 그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떠나보는 경험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떠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신앙이 될 수 없고 역사의 진보적인 대열에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요, 우리가 못 났지만 우리가 떠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옛날에, 요즘은 인천이지만 옛날에 뭐 우리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갈 때 교인들이 다 몇십 명씩 와서 둘러서서 뭐 기도해주고 찬송가까지 막 불러주고 막 그러고 왔었잖아요. 이게 떠난다고 하는 게요, 아직도 한 번도 제 나라를 떠나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떠남의 경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채 뽑힌다는 말입니다. Unrooted, 뿌리채 뽑히는 경험.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는 이식의 알이,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야만 제대로 예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에는요,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니라. 야음을 이용해서 눈에 띄지 않게 국경을 넘어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패스포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비자를 받고 갔습니까? 예수님이 영주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요즘 말로 말하면 illegal person이었습니다. 뭐 다듬어진 말로 말하면 undocumented 사람이었습니다. 오버스테이 한 사람입니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요즘 우리네 환경에서 보자면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는 난민의 모습입니다. 지중해에서 죽어가는 시리아 보트 피플들이고 리퓨지들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지나서 호주로 들어오는 사일럼 시커들이 바로 예수의 또 다른 후예들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흥분을 많이 하는 구절인데 이거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운동에 동참해야 된다는가 하는 게, 그러니까 선교사들, 이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 반드시 인권운동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예수의 뒤를 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그 신학적인 입장이 저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12살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스토리가 연결되는데요, 그는 거기서 애굽에서 10여 년이나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을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잖아요. 문화적 충격과 문화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청소년기를 보낸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아이들이요, 뭐 어디든지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애들 끌고 와서 애들이 그 문화적 충격, 어른들만 받는 게 아니고 애들은 얼마나 더 받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디아스포라 예수의 이질적 문화 속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비롯해서 적응과 동화, 반발과 투쟁의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는 컬처 쇼크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선배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참 대단히 기분 좋은 게
이 예수님의 이 디아스포라 스토리는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얘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아주 가슴이 콩콩 뜁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애굽으로 이민 가도록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뜻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에서 인용한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은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피치 못할 핍박이 있어서만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에 대한 순종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애굽으로 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디아스포라 사건과 삶은 그것이 BC 6세기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이든 AD 1세기의 1st century Christian 디아스포라이든 19세기의 이민이든 21세기의 이민이든 애굽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캐나다로 가든 남미로 가든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그 어디로 가든 간에 그것은 이민자의 선택이 아니라 이민한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 텍스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당신이 디아스포라가 된 것은 당신이 한국에서 뭐 못 먹어서 어려워서 뭐 여기 호주 사람, 호주에 이민 온 사람들은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일 많이 하는데 말 많이 하는데 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왔다. 예,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었다 하는 것이 여기 이 예수 디아스포라 예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 후 때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예수 얘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디아스포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예수는 그의 고향 출생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아켈라오의 권력이 무섭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충실해서 나사렛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는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예수는요, 다시 역이민을 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본래 본관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예수가 되어야 마땅한데, 근데 예수는 베들레헴 예수가 못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그러지? 예수는 베들레헴 예수인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예수는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이란 갈릴리의 한 조그만 동네입니다. 변두리입니다. 중앙정부와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노동자와 어부와 무식한 사람들, 백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마지널 퍼슨들과 함께 삽니다. 주변인, 변두리 인간이 되셨습니다. 디아스포라란 디시전 메이킹 그룹과는 거리가 먼, 남이 내 의사를 결정해 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아프지요. 우리 이 디아스포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기득권자들이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해 주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그냥 순응할 뿐이지 우리가 의사결정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가 이민자요 디아스포라인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그의 화육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 사건이 이민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민 오신 분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역사 속으로 이민 오셨습니다. 영혼에서 시간으로 오신 분, 무한에서 공간으로 들어오신 분,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본체에서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의 아들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이민 오신 겁니다. 예수는 이민자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도성인신 사건, 크리스마스 사건, 성육신 사건은 예수의 이민 사건입니다. 예수의 디아스포라 사건에 대한 종교적 표현입니다. 사회적 개념인 이민, 사회적 개념인 디아스포라를
기독교 교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보는 거죠, 지금요. 도성인신이라든가 성육신 사건은 사회학적인 개념인 이민이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교리화한 것이다. 제대로 봐라. 제대로 보자면은 예수님은 이민자다. 디아스포라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민해 오신 분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예수를 보는 제대로 눈이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이 예수의 이민 사건을요, 자기를 비운 것으로 보잖아요. 케노시스 세오리입니다. 이민이란 비우고 낮아지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케노시스,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디아스포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 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신분 하강을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신분 하강을 통해서 우리와 자신을 동일한 이민자의 반열에 세우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요, 사도신경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포럼에 참석하시는 여러 어른들께서는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하는 아주 짧은 그런 말들과 말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민해 오신 디아스포라고, 이민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민도 사실은 늘 신분 상승이 아니라 신분 하강 아닙니까? 우리도 막 한국에서 다 자격증 몇 개씩 있어도 뭐 이민자의 땅에 가서 제대로 못 쓰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1세계, 제1세계로 이민해 온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가운데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여기 와서 택시 운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마지널 퍼슨입니다. 디아스포라는 1등 국민이 아닙니다.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사는 아픔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제가 앞에서 굉장히 마이트십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친절한 척하고 하이 마이트 잘 인사도 하고 굿모닝 하와이어 뭐 나뚜코도 모르는 사람한테 싹 웃으면서 윙크도 하고 잘 합니다만은, 근데 그러다가도요 일불 이불 뭐 손해볼 일 있으면 수하고 말이죠. 이런, 그래서 이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기독교적 박애주의와 자본주의적 이기주의를 굉장히 절묘하게 넘나드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귀신이 코칼로리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장된 친절과 이해하기 어려운 기독교 신앙 사이에서 넘나들기를 잘하는가. 우리는 이런 신분 하강 상태 속에서, 이런 세계 속에서 살 때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와서 온갖 굳은 일, 어려운 일들은 다 하면서도 정당한 사회적인 인정은 못 받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구호 밑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차별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신분을 낮추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디아스포라의 아픔입니다.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이민자, 디아스포라다. Who is Jesus? He is a migrant. He is a diaspora in our context.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그는 이민자요, 디아스포라입니다.